라덕연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진 지 한 달 반 만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오르던 다섯 개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JTBC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방사능 물질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 기계 안에 꽃게 시료가 들어간 지 약 3시간이 지났는데요. 검사를 막 마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60대가 버스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가자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서 기사를 때리고 말리는 승객들도 위협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에 제2의 라덕연 사태 같은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5개 중견기업의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한 투자 카페 운영자가 오랫동안 투자를 추천해왔다는 점입니다. JTBC가 해당 운영자를 취재했는데 주가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원석 기자입니다. 중견 방직회사 방림의 주가 흐름입니다. 꾸준히 올라 3년 전에 7배가 됐는데 오늘 하루 만에 30% 떨어지며 하한가를 쳤습니다. 역시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중견업체 대한방직 역시 오늘 하한가였습니다.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한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투자를 추천한 종목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는 한때 소액주주 운동가라고 주장했던 강모 씨입니다. 강 씨는 카페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처를 정하는데 주로 중견기업이면서 업력이 오래돼 부동산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카페에 당분간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 씨는 JTBC와 만나 5개 종목의 회원들과 투자한 건 맞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이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돈줄이 막힌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라덕연의 사태 터졌다고 전부 다 대출을 일시에 다 중단해버린 거예요. 연쇄적으로. 중단하면서 망연장 안 해줘요. 매수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매수 여력이 없어서 매수를 못한 상태에서 청소와 같은 매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팔아꾼 거예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강 씨와 투자 카페 회원들이 오랜 기간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아닌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강 씨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JTBC가 입수한 강 씨의 대외비 투자 제안서에는 라덕연 사태와 흡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100억 원을 한 회사에 잘 투자하면 경영권을 확보해 3천억 원 벌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모 씨가 지난해 큰손들에게 돌린 투자 제안서입니다. 70년 역사 코스피 상장 중견기업 M&A 전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강 씨는 1953년 창립한 만호제강의 창업 2세가 고령이고 상속세가 많이 나와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상근 감사는 무조건 가능하고 소액주주가 결집하면 경영권 확보도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대외비라고 적힌 자료에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00억으로 실질가치 3,400억 이상인 상장회사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면 현금 1,200억 원 이상, 토지 장부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실화하면 2,500억 이상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강 씨는 또 다른 주가 폭락 업체인 방림의 주주총회에서도 감사직에 도전하며 부동산을 팔아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공정부지였던 자리가 이제 저희 부동산으로 돼 있어서 그 장부에 잡혀 있는 그 시세보다 실제 매각했을 때 금액 그 차이 있는 그런 액션만으로도 사실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요. 강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방림에 감사가 되는 데 실패했지만 대한방직 감사 자리엔 같은 편을 안 쳤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2년 전에도 4개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 사건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해서는 급도 안 맞는데 이러쿵 저러쿵 말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칠게 주고받던 양쪽의 목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를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한중 갈등에 대해 관계를 역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 통일의 조치를 기다린다는 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질문이 이어지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보실장입니다. 주한중국 대사에 대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를 조선 내정에 간섭한 위안스카이에 빗대 비판한 것과 결이 다릅니다. 거친 표현은 자제하면서 상황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는 말이 부동산에 투자를 안 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후회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는 표현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며칠간 한국을 비난하던 중국 관영 매체도 오늘은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한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민주당 의원 7명이 내일 중국에 갑니다. 중국의 압박 전략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예정돼 있으니 그냥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내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합니다.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박정, 민병덕 의원 등 총 7명입니다. 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방중단이 꾸려진 겁니다. 방중단은 베이징에서 전국 인민대표대회 관계자와 외교 민간단체인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등을 만난 뒤 17일엔 티베트로 향해 현지 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중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하는 등 한중 갈등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 대사의 만찬 자리에 이어 앞선 중국 방문을 놓고도 민주당 일각에서 중국 정부의 압박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추가 방중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 먼저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민생경제특위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방중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면담 자리에서 대만 문제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여러 사정으로 중국 방문이 어렵게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이라며 방문을 취소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계 법령을 손보라고 권고한 지 8일 만입니다. 항의하러 방통위에 왔던 한 야당 의원이 성명서를 읽다가 실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라며 관계법령 개정을 공고한 지 8일 만입니다. 방통위는 전기 사용료와 결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고유 업무의 징수 행위와 결합해 행해선 안 된다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분리된 별도 TV 수신료 고지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합니다. KBS가 부담해야 할 수신료 징수 비용도 기존 400억 원대에서 2200억 원대로 늘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분리징수로 변경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 조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사회적 갈등 유발로 공영방송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방송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인 조승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항의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이 성명서 낭독 중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이 이제 행정기관으로. 장의원실 관계자는 과로로 인한 빈혈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최근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최종 결정됐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한 뒤에 뒤늦게 문제를 삼은 건데 대통령이 승인한 인사가 뒤집힌 것도 흔치가 않은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최근 고위직인 1급 간부들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여 만에 인사가 백지화되고 승진자 대부분 대기 발령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원 간부 A씨가 이번 인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정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번복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비서실장 산하의 대공방첩 전담 조직까지 꾸리는 등 사실상 국정원의 실세로 불립니다. A씨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고위급 간부 100여 명을 물갈이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번복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특정인에 대해 투서를 받아 인사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JTBC에 대통령실에선 관리 책임을 물어 국정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국정원 안에서도 인사 논란이 잇따르자 김기현 원장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장과 인사 갈등설 등으로 임명 4개월여 만에 그만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제거한 인사가 번복된 건 처음부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민들과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검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수산물을 분석하는 연구사가 큰 아이스박스와 함께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잡힌 꽃게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사들은 꽃게들을 꺼내 몸통을 손질하고 곱게 갈아놓습니다. 최대한 곱게 갈아서 그 공국이 없기 위해. 왜냐하면 공국이 있으면 측정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kg 정도의 시료를 실험통에 담아 방사능 분석기로 옮깁니다. 이제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방사능 지표 물질인 요오드 131과 세슘 134, 137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계 안에 꽃게 시료가 들어간 지 약 3시간이 지났는데요. 검사를 막 마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꽃게 안엔 방사능 물질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곧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텐데 이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사능 검사기기는 전국에 겨우 29대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분석한 건수도 6천여 건이 채 안 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누구나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검사 의뢰가 크게 늘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또 일각에선 검사 분석이 지체되면 방사능 물질이 나왔는지도 모른 채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위판을 하면은 검사기 그 결과가 소비자 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게 발표가 나온다고. 이제는 그것도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해수부는 앞으로 장비를 더 늘리고 필요시 민간 검사기관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1980년에 세상을 떠난 비틀스의 보컬 존 레논의 신곡이 올해 발표됩니다. 정확히는 AI 레논의 신곡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1995년 공개된 비틀스의 프리 애저 버드입니다. 1980년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나기 전 녹음해뒀는데 기술이 부족해 배경음과 목소리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멤버들이 연주를 더 쉬워 15년 만에 세상이 내놨습니다. 이듬해엔 미완성곡 리얼러브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로부터 27년 지난 올해 레넌이 데모 테이프에 남겨둔 또 하나의 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건 AI 기술이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We were able to take John's voice and get it pure through this AI so that then we could mix the record as you would normally do. 비틀스의 신곡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팬들은 들떴습니다. 하지만 논쟁거리도 남았습니다. 목소리 복제에 고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넌이 그때 그 목소리만으로 남길 바라는 팬들도 있습니다. It's kind of scary, but exciting because it's the future. 비틀스가 해체된 지 반세기 지난 지금도 대중음악계에 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용산구청에 출근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항의하러 오자 박 구청장이 막아달라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유는 업무방해인데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해 10월도 그리고 지금도 정작 본인에게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소복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 앞입니다. 굳게 잠긴 문을 두드립니다. 답은 없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런 세상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너를 같이 말았어야 되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소방구조대도 올라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다음 날엔 유족을 피해 이른 아침 몰래 출근했고 9일에는 연차, 12일에는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유족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업무가 방해된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출근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박 구청장은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이 어디 있는지는 밝힐 수 없고 공식 일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검찰이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의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로 실소유주 강종현 씨를 구속했었죠. 검찰 수사가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초록뱀 미디어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강 씨의 돈줄로 초록뱀의 원영식 회장을 지목하고 이미 두 차례 불러 조사까지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빗썸 관계 사이에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강 씨 뒤에 다른 사람이 정점에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검찰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초록뱀 그룹 원영식 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록뱀 그룹은 빗썸 관계 사이에 1,000억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빗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분과 채권 등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검찰은 원 회장이 사실상 강 씨의 돈줄 역할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록뱀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 불러 조사했습니다. 원 회장은 검찰에 강 씨가 돈을 빼돌린 걸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원 회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정신과에 입원해 있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갈 때는 재계 인사들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갑니다. 다음 주 베트남 방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재계 5위인데도 베트남 방문에 초대받지 못한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그룹 회장입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대통령 행사에서 포스코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포스코만 빼놓는지 김도훈 기자입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3월 한일 경제인 모임과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참석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도
10대 그룹 회장 가운데 포스코 최 회장만 빠졌습니다. 오는 22일 베트남 국빈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여 개 기업으로 이뤄진 경제사절단 명단에 최 회장은 없습니다. 포스코 측은 그룹 내 예정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앞선 일정도 해외 출장 등 다른 일정과 겹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회장직에 오른 최정우 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거의 모든 경제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5대 우리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포스코 회장을 기업 집단 총수 초청에 배제한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전 정권에서 임명된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말고 빨리 물러나라는 원의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정부의 관치 논란 속에 CEO 선임을 미뤘던 KT는 정관상 CEO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 전문성을 뺐습니다.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한때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민간기업인 KT와 포스코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특히 돈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명부를 확보했는데 이 명부를 전남편이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전남편이 사적인 보복을 위해 제보한 것이라며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의 대가로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4,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들의 이름과 금액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명부도 확보한 걸로 알려집니다. 해당 명부는 황보 의원의 전남편이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두 사람은 2020년 총선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황보 의원은 사적 보복을 하고 싶은 전남편의 제보이며 공천을 위해 현금을 받았다는 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수사와는 별도로 황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고 출석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전에서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서전의 홍보대사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인물이 선정되자 문화예술인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러 온 건데 마침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하러 온 행사에서 대통령실 경호원들과 부딪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비명도 터져나옵니다. 진입이 막히자 한 남성은 바닥에 누워 농성을 시작합니다.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한국작가회의 등에 소속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소설가 오정희 씨가 선정돼 반발한 건데 오 씨가 박근혜 정부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사를 위해 김건희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했고 이 때문에 행사장 주변이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호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다 경호구역입니다. 네, 여기 다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온다는 것도 몰랐고요. 저희는 끌려나왔고 끌려나온 후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축사가 나오더라고요. 논란이 되자 주최 측은 홍보대사 선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오늘 새벽 한 술 취한 남성이 버스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기사에게 욕하고 때리고 승객에겐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사고까지 날 뻔했는데 행패의 이유는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조용히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손잡이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술 취한 이 남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무시한 채 버스는 달리고 남성은 발로 손잡이를 차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석으로 다가가니 기사가 말립니다.
운전석을 걷어차고 욕설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더니 뺨을 때립니다. 성에 안 찼는지 승객들에게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만류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고 내리려는 학생에겐 발기지랍니다. 난동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승객들은 웃습니다. 큰 소리 치던 남성 금세 제압됩니다. 차고지로 돌아온 기사는 진이 빠졌습니다. 단말기로 이것도 차고 여기를 자꾸 막 흔들고 막 안 열리니까. 17년 버스를 몰았는데 처음으로 일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당황도 하고 지금 일을 맛도 안 나고 가만히 있어야 겁만 나고. 동료 기사들은 비슷한 일이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욕을 한다든가 뭐 반말로 기사를 모욕하는 행동, 그 욕을 하는 경우들이 폭행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만들고 CCTV를 늘려도 가장 필요한 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이런 일 종종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에 기름을 넣고 주유건을 주유구에 꽂아둔 채 그대로 출발하는 겁니다. 실제 일어났는데 주유 호스가 튕겨져 나오면서 맞은편 남성이 다쳤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여성이 주유를 마치고 차에 탑니다. 잠시 뒤 차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유건이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주유 호스가 팽팽해질 때까지 계속 갑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고무줄처럼 튕겨 나옵니다. 주유건이 건너편 남성을 덮칩니다. 팔을 감싸쥐고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합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인천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왼쪽을 딱 보니까 주유건이 꽂혀 있더라고요. 하는 순간 그 주유건이 이제 차에가 이제 속력이 있다 보니까 뽑히면서 그 탈당 받아가지고 제 팔에 부딪혀가지고 바로 병원에 갔지만 팔은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부어올랐습니다. 부어있는 것 때문에 집선을 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는 주유소 직원이 주유건을 꽂고 출발하는 차의 주유선에 걸려 머리를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주유건을 꽂은 채 출발하려다 튕겨나가기 직전에 멈춘 차량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안전한 나라로 여겨지던 일본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자위대 사격장에서의 총기 난사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소방차와 응급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합니다. 오늘 오전 9시경 일본 기후현 기후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사격훈련장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자위관 후보생 한 명이 사격훈련이 시작되자 갑자기 자동소총으로 동료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18살로 자위관이 되려고 지난 4월 입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대의 안전 관리, 이걸 徹底する徹底教育するよう指示を出したところであり、このような事案が二度と発生しないように我々として対処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에선 최근 들어 총격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시의회 의장 아들이 대낮에 총을 쏘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포함 4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 4월엔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폭탄 테러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총격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본은 안전한 나라라는 신화가 깨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있었죠. 골목길을 내달리던 택시가 큰 길에서 승용차와 트럭을 들이받은 건데 사고가 시작된 골목길이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아은 기자입니다. 택시가 좁은 내리막 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립니다. 마주오던 마을버스는 아슬아슬하게 택시를 비껴갑니다. 주민들이 깜짝 놀라 가게 밖으로 나와 쳐다봅니다. 택시는 가게 앞에 서 있던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복 10차선 도로까지 내달려 승용차와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의 질주가 시작된 골목은 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곳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첫 사고가 난 길 위엔 시속 30km를 넘지 말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1시 40분쯤 아이들과 학원 차량이 오가는 때였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사고 직전 택시는 천천히 움직이다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77살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제 저녁 숨졌습니다. 골목에서 치인 30대 남성도 위독합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낸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아은입니다.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앞에서 눈을 반짝이지 않을 아이들이 있을까요? 매주 아이들을 찾아가는 이야기 할머니들이 전국에 3천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들의 하루는 새벽 6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따. 손동작도 눈짓도 모두 아이들을 앞에 두고 하는 것처럼 연습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녹음한 걸 다시 들으면서 어색하진 않은지 빼먹은 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한 하루에 한 3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시간 뒤 아이들을 만납니다. 할머니의 노래에 맞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출발합니다. 빵빵. 아이들의 눈동자도 반짝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숨죽여 집중하는 아이들 모습에 할머니는 더욱 신이 납니다. 그것을 본 학동이가 큰소리로 말했죠. 훈장님, 수염에 뭐가 묻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며 할머니는 수십 개의 목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여보시오, 나 돈 서품만 꽂어. 하고 장난스러운 도끼. 에이, 주머니 속에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럼 이제 또 농부가 정말 내일 꼭 갚을 거요. 이 이야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부시럭거리는 소리도 안 내요. 일주일에 20분,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할머니 또 오세요. 뭐 이러고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아이가 학생이 돼도, 이렇게 초등학생이 돼도 제 눈엔 그냥 아기 같아갖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어느새 자식도 손주도 모두 커버려 돌볼 사람이 없어진 할머니는 더 많은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준비 없이 육아 손주를 딱 끝내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그러니까 그 공허함과 동네 할머니예요. 이야기 할머니. 아, 너무 좋죠. 처음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받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목에 걸어봤거든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젠 아이들의 곁에서 오래오래 이야기 할머니로 남는 것이 할머니의 꿈입니다. 이야기 할머니는 2009년 3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3,000명이 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 건 그 따뜻한 품 때문이겠죠. 매주 찾아가는 이야기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인기 많은 공자 야영장 한자리에 텐트를 쳐두고 오가는 이른바 장박족이 있습니다. 알박기 텐트라고도 부르는데 얼마 전 경북에서 이런 텐트들을 누군가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도 시원한 그늘과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출퇴근해서 무섭게 치러 올라갔는데. 평일인데도 텐트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곳곳이 찢어졌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고 너덜너덜한 텐트 안에는 캠핑 용품들만 가득합니다. 이달 초 누군가 야영장에 있는 텐트 20개가량에 난도질을 했습니다. 계속 쳐둔 장박 텐트들만 당했습니다. 이런 야영장은 수도가 근처 나무 그늘 아래가 명당인데요. 텐트보다 자리가 더 아까운지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텐트를 그대로 뒀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알바키 텐트에 대한 캠핑족들의 반감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근처에 있는 게 전부 1년 넘은 텐트 수두룩하대. 지자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걸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 전화가 수시로 왔었습니다. 이 텐트를 갖다가 강제로 그 철거하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 알바키 텐트는 바로 치울 수 있지만 그 밖의 야영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워달라 사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 축제장에서 음식이나 상품을 비싼 값에 팔아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난이 커지면서 축제마다 요금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그러게 만 원. 5천 원어치는. 5천 원어치는 안 팔아요. 한 외국인 유튜버가 우리나라 지역 축제에 갔다가 올린 영상입니다. 비싼 음식값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바가지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철 장사인 지역 축제에선 그동안 이런 일이 잦았던 게 사실입니다. 5천 원씩 팔아요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진짜로 안 판대요. 다시는 여기 또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역의 관광객을 모으려고 만든 축제인데 오히려 사람을 내쫓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정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한 지역 축제에 찾았습니다. 15,000원, 6,000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4,000원? 그렇게 하니까 일단 메뉴판 보고서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인들이 가격을 조정한 겁니다. 마진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오시는 이제 관광객이나 이제 지방 사람들한테 맛볼 수 있게끔. 오는 18일 개막하는 강릉 단오젠. 감자전 두 장에 12,000원, 막걸리 한 병에 6,000원. 이런 식으로 미리 가격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축제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다 망한다는 위기감 때문인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바가지 요금 문제가 이어져 온 만큼 한 번에 다 바뀌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잠시 뒤 유튜브에서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늘고 또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초고층 건물과 전기차,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불이 나면 끄기 어렵고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고층 건물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최승훈 기자가 훈련에 참여해봤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지하 1층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고방송이 울리자 몸을 낮추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코와 입은 젖은 수건으로 막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초고층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난 경우를 가정한 훈련입니다. 안전한 대피로는 역시 계단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건물이라 이동 거리가 멉니다. 유독가스가 올라오면 높은 층에 갇힐 수 있습니다. 계단으로 미처 피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베란다에 수직 구조대를 펴고 빠져나가야 합니다. 미끄럼틀을 타듯이 몸을 일자로 만들고 발부터 내려가야 합니다. 하강! 9층 높이를 빙글빙글 돌며 내려갑니다. 강한 마찰에 신발은 벗겨집니다. 예. 아이고. 신발 찾아드릴게요. 예. 그 사이 출동한 소방대는 높은 열을 뿜는 전기차를 수조 안에 가둡니다. 그냥 물을 뿌려서는 꺼지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2017년 한 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진입이 어려운 지하에서 충전하다 불이 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모여 있습니다. 아직은 더 조심하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예전엔 시골 마당에서 볼 수 있던 반딧불이를 요즘 아이들은 책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딧불이가 정말 있는지도 가물가물한데요. 오늘 모바일 디슈는 반딧불이가 별처럼 내려앉은 제주 청소 곶자왈로 가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있어요. 촬영팀입니다. 여기 안무 하나 있습니다. 오시면 보세요. 반짝반짝이에요. 그전에는 반딧불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책에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책에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신기했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얼마 전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할 오염수가 안전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했죠.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리가 일본 대변인이냐고 따졌습니다. 지난 8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말할 때 옆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로부터 중국 공산당 지부장이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에게는 일본 대변인도 있고 중국 공산당 지부장도 있으니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의 타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양쪽이 서로 당신이 짜장면이다, 당신이 오므라이스다 라고 하면서 왜 그쪽과 친하게 지내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정치는 서로 네 편이라며 오히려 판 키워서 싸움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우리는 너 저쪽과 친해라고 싸우는데 중국과 일본은 물밑에서 손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면서 대회 전까진 골짜기 세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황금 세대라 부르죠. U20 대표팀의 성대한 귀국길에 최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관심을 환대로 바꾼 건 21명의 선수 스스로였습니다. K리그 1 데뷔도 못한 이승호는 이강인의 기록을 넘어서며 브론즈볼을 거머쥐었습니다. 강인이 형을 많이 보고 배우는 선수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강인이 형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반칙 아니면 막을 수 없었던 배준호의 번뜩이는 돌파력은 적장마저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뭐 남들이 말하기에는 뭐 본능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많은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적인 세트피스로 두 경기 연속 헤더골로 강호들을 격파한 최석현도 승원이가 그냥 잘 올려줬고 저도 잘 그쪽으로 들어가서 운 좋게 골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승호의 부상으로 홀로 최전방을 지키며 존재감을 뽐낸 이영준도 승호가 일단 골을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분명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고 승호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더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 큰 소득으로 꼽히는데 이들을 원팀으로 만든 지도자 김은중의 재발견도 값진 수확입니다. 대회 내내 어린 태극전사들 눈높이에서 소통한 김은중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해가지고 향후 올림픽 대표, A대표까지 쭉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7월 복귀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 라이브 피칭에 돌입하는데요. 실전처럼 타자를 상대하는 건 복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1년간의 긴 공백을 깨고 팬들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합격점을 받으면 마이너리그 경기에 등판해 감각 다지기에 들어갑니다. 기쁨의 비극이 끼어들었습니다. 덴버의 NBA 첫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팬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는데요. 축제가 끝날 무렵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용의자 1명과 시민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마약 거래를 하던 일당이 말다툼 중에 총격을 가한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소나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내일까지입니다. 모레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전국에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차츰 구름이 끼겠고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등으로 한낮엔 덥겠습니다. 자, 오는 토요일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는 가운데 올여름 장마는 언제쯤 시작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과거 30년 평균 자료를 보면 장마는 일반적으로 6월 하순에 시작돼서 7월 중순쯤 끝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중기 예보를 보면 이보다는 올해 장마가 늦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자리 잡은 정체전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도심에서 발생하는 침수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빗물바지가 막히는 겁니다. 빗물바지를 막고 있는 나뭇잎을 제거하는 모습인데요. 이래야 집중호우 때 물이 넘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빗물바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덮개로 막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빗물바지를 발견을 하면 지자체에 바로 알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과 함께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